이번 시간에는요, 오로지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만 집중적으로 정리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오늘부터요, 이 대장동 우이대 그리고 성남FC 관련 재판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야, 이재명 아저씨가 지금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사하고 있다가 재판장한테 제대로 한마디 얻어 맞았습니다. 망신을 당한 거죠, 법정에서. 야, 너 똑바로 좀 빨리 일찍 나와. 알았지? 다음부터는 10분 일찍 와. 야, 이거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자, 이게 왜 그랬습니까? 야, 강서선거 이겼어. 나는 내년에 공천권 행사해. 2027년도 나는 또 출마해. 딱요폼 잡는 거. 벌써요, 미래 권력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진 단군인의 최악질 범인 이재명의 이 기고만장한 모습에 대해서요. 제가 보기에 이본 판사도 속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김동연 부장판사인데, 이런 걸 보면은 약간은 그래도 이재명한테 우호적인 판사예요. 그리고 뭐 죄송한 얘기지만 지역을 보면은요. 또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호남 출신으로 되어 있어요. 뭐이 김동연 부장판사가 뭐 호남이라서 뭐꼭 이재명한테 뭐 우호적이고 비우호적이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그 지역은 민주당 색채가 굉장히 지지가 뭐 압도적으로 센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동연 부장판사 그동안에 재판 진행한 걸 보면은 너무 넉넉하게 뭐 단식 거론까지 다 배려를 감싸 배려권 다 배려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도 얕잡아 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예, 그래서 오늘 재판에 참석하기까지의 과정과 재판정에서 망신당한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또한 축,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는 또한 축은 어디냐? 바로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서울 고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요,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제대로 민주당 의원들을 제압하고 나섰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이재명한테 점수 달라고요? 민주당 의원들 이것들 뺐잖아는 어떻게 어디서 달아가지고 폼 잡고 질문한 걸 보면, 저런 게 말이죠. 저게 이제 민당 의원 수준인가? 참 한심해요. 저런 인간들한테 대한민국의 혈세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수억씩 퍼부어야 되는. 이거 그래서 지금 이거 빨리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송상현 교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엊그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이 이 국회의원 배치다는 인간들한테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특권을 부여해주고 어마어마하게 혈세를 퍼부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국회 본회의 가봐라. 300명인데 앉아있는 게 50명 많아요. 그리고 보통 21명 앉아있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주냐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연구원 그냥 한명 정도나 붙여주면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요. 아주 좋은 거란 좋은 거는 싹 갖다 모아놓은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장기표 원장이 이거 특권 배제 운동 캠페인을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국회의원들 수준에서 오늘 송경호 지검장한테 질문한 걸 보면 참 가소롭다. 자, 이게 이제 충성 신호가 아니라요. 충성 점수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개딸들이 무서우니까. 송경호 중앙지검장한테 제대로 얻어 맞았어요. 그나마 이게 대표적으로 오늘 질문한 인간은 김영배. 김영배는 그동안에 많은 부패 의혹들이 제기되니까요. 예. 자, 그리고 조정 의원은 나름대로 점잖게 질문과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는데 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의 민당 의원들하고 중앙지검장과의 충돌 현상, 그리고 법원에서의 이재명의 망신 현상. 이것이 오늘 오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법원 재판과 그다음에 국감장의 분위기다. 요거를 정리해서 지금 예, 압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도 말이죠.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폼, 저, 손 흔든 저폼 보십시오. 저 꼴. 아이고, 이 개딸들에서 흔드는 저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시라고요. 아주 쇼는요, 여전히 해요. 아니, 지가, 뭐 하체가, 아니, 하체가 저렇게 후들거리면 후들거리게 녹색병을 놓아 좋겠습니까? 마치 단식, 가짜 단식인 걸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나 가짜 단식 안 했어. 진짜 몸에 영향이 많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단식하는 걸, 아니, 이거 뭐 지금 아침에 법원에 죽다는 거 보면, 아니, 지가, 아니, 당무를 볼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그럼 사퇴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법원에는 출석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 그러고 당무 집행할 정도로 건강은 또안 좋아. 이게 도대체 어디에 이 팩트, 사실이 있느냐? 건강이 진짜 안 좋냐? 아니면 과시 차원에서. 과시 차원에서 지금 내 법원에는 출두하고, 그리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차원에서 이 당에는 나가지 않고, 야, 이 헷갈리는 선전선동, 이 술책,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뭐냐? 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법원에. 7문이나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열이 바짝 받아 있습니다. 바짝. 그래서 당신 말이지, 다음부터는 10분 빨리 와. 알았지? 딱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이것도 건방지기 짝이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죠.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했대. 야, 너 내가 당대표인데 까불지 마. 너도 유창한 정도는 해야지. 유창한 건 내가 당대표에서 영장도 발부 안 했잖아. 너는 지금 까불고 있어? 딱 요거잖아요. 김동연, 너 조심해? 딱 요거거든요. 야, 기고만장. 그래서 오늘 지팡이를 줍고 들어와가지고요. 기자들이 이제 몇 가지 질문했는데 답은 또 시궁한방직이 아니에요.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최근에 국추가 기소됐는데 입장이 뭐냐?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도 계속 부인하고 있냐? 재판에서 직접 준비한 발언이 있냐? 재판 출석이 잦아질 텐데 당무에 지장은 없냐?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 오늘 기자들이 질문한 것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대답을 안 해. 자, 그러니까 야, 나는 이제 살아났어. 너희들 수준에서 질문하는 거내 귀에는 안 들려. 싹 무시하는 거야. 나는 이미 얘기했잖아. 지금 검찰이 이런 거 하는 거 전부 손을 쓰고 있다고. 내가 손을 쓰고 있다고 했으면 그게 대답이 되는 거지. 뭘이 사람들 하나씩 내가 대답하게 됐어? 기자들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예, 검찰을 무시하는 인식의 이 구조. 요게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늦게 이제 폼딱 잡고 오다 보니까 7분을 늦게, 7분이나 무려 늦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열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재판장이 열 받아가지고 피고인의 늦게 온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김동인이라는 이 판사는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요렇게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럼 참고로 김동인이가 누구냐?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자세하게 많은 내용을 나오지 않는데 이 김동연의 프로필을 보면은 71년생, 그러니까 52세, 고향이 전북 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법시험은 38회고 연수는 28회, 28기. 그리고 서울대학을 졸업했어요. 95년도부터 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항상 비교할 때 김동연이가 연수원 28기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연수원 27기. 그러니까 1년 후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대개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라남북도나 광주 이런 데는 대개 이제 민주당 색채가 강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 영향을 안 받을 리가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재명한테 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늦게 온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재판장이 할 소리입니까? 유창훈이하고 도찐 개찐이에요. 아니 7분 늦게 왔는데 엄중하게 왜 늦었습니까?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다음부터 늦지 마십시오.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십시오. 딱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늦게 온거 이해해. 마지못해 사는 말. 그러면서 피고인 방청객들이 피고인을 보기 위해서 법정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진행에 방해가 된다. 방청객들을 보겠다고 하면 10분 정도 미리 와서 재판 준비를 미리 해달라. 왜 그러냐? 통상적으로요. 그냥 뭐 방청객들은 자유자재로 들을 수 있는데 이 이재명 재판의 이 방청객이 많을 것에 대비해서 미리 누르면 좀 질서 유지하는데 좀 혼잡스러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일단 피고인이 들어온 다음에 방청객이 들어오도록 그리고 나서 재판부가 입장하도록 이렇게 이 법원에서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예, 방청객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청객 보고 싶어? 그럼 네가 빨리 10분 먼저 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무려 8시간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진술 절차에 3시간, 그리고 이재명 경우 정치단 측에서는 공소사실 의견 진술에 각각 1시간 30분 하고 4시간을 쓰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895억 원의 배임 혐의, 예, 그만큼. 예, 그리고 이제 우이대 신도시 211억 원의 이익을 민간업자 호방거스를 받도록 한 거. 예, 그리고 이 성남FC, 이거는 133억 5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를 받은 거, 요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요 범죄 행위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예. 시작이 이제 됐어요. 창피스러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재판에서는, 이 검찰에서는 말이죠. 자, 이거 정치수사한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절대로 정치수사가 아니다. 예. 그래서 수사가 아니다. 자, 그러면서 공소장 한번 봐라. 공소사실 어디에도 국회의원이다, 제1야당대표다 이런 단어가 등장하냐? 안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대장동은 7,886억 원의 이익,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대장동과 관련해서는요. 예, 이재명이가 민간업자들에게 세 가지 기밀을 누설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장동 개발 사업 일정과 절차, 그리고 공모지침서 내용, 그리고 석판교통을 관련 내용, 요세 가지를 특혜를 준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요 문제에 관해서 이 검찰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간업자들은 이재명으로부터 비밀을 공유받아 남들보다 먼저 공모해서 조기 사업에 착수했다. 자본과 실적이 없으면 돈을 빌릴 수 없는 민간업자들은 석판교통을 관련 비밀을 활용해서 초기 사업 자금을 도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은 이 모든 게 준비돼도 사업자로 선정돼야 하는데 공모지침서 배점 기준 등을 알고 있어서 합격한 것 아니냐. 그래서 자신들만 아는 상태에서 보상가 반영이 안된 석판교통을 저가 회수해서 고가에 택지를 팔아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점도 부각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판 관련 사항은 지금 마무리를 짓고요. 그래서 이재명에게 말하자면 망신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 검찰이 원리 원칙대로 제대로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후에 아직 이제 저녁 한 지금 벌써 3시 30분인데요, 37분인데 저녁 뭐 5시, 6시, 7시쯤 되면은 오후 재판 내용이 나올 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체 8시간 반이 걸리기 때문에 10시 반이니까 뭐 6시, 7시가 돼야 재판 내용이 좀 소상하게 나올 것 같고, 그때 빠르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예,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사위 국정감사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건수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영장 왜 기각받았느냐, 무리하게 수사한 결과 아니냐, 정치 탄압 수사이기 때문에 된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김영배 의원이 했어요. 예, 그리고 수사팀이 또왜 이렇게 많냐, 또 이런 것도 비판. 아니, 수사팀은 아니, 검찰 수사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몇 명을 하도 간에. 질문할 거 질문하고 비판할 거 비판해야죠. 내용이 없으니까. 충성을 해야 되겠고. 마음이 갈 길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팀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비판을 하고 질문했지만, 결국, 송경호 지점장한테 얻어맞은 거죠. 예, 김영배 의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김영배 의원이 수원지검에 대북송금 사건을 돌려본 것과 관련해서,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갖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대봉 아니냐? 이렇게 검찰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건으로 모아서 했다. 그리고 또이 김영배가요, 구속영장 이번에 기각됐잖아요. 이거 봐라, 빈털터리 수사 아니냐? 무능하다, 이런 표현으로 비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 그러한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사건은 이재명이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건 아니냐? 그 당시 검찰총장의 사실상 쥐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 이정수 지검장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 맞죠? 윤석열 대통령 징계하려고 추미애가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자, 그리고 수사팀 많은 거? 웃기지 말라. 수사팀 경우도 이례적이지 않다.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도 담당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영장 기각이 된 거와 관련해서 법원의 결정의 논리적 완결성. 이것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견해가 맞더라. 즉,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논리적 완결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맞다. 이 얘기는요, 법리적인 해석과 법률적인 잘못됐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논리적 완결성. 이게 완결성이 뭡니까? 기각하는 거잖아요. 이왜 기각해야 된다? 이 이유가 우리가 검찰에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예. 당연히 사법부 판단은 존중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지금 이제 조정은 의원이 국감장에서 얘기를 한 거. 구속영장 기각률이 18% 된다. 이 말과 관련해서 검찰은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를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다음에 영장을 청구한다. 그런데도 기각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영장 청구 시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직접 검사가 참석해서 관련 사안의 증거와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이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가짜뉴스, 이게 이제 언론 조작이 되겠습니다. 예, 이 언론 공작. 요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가짜뉴스 생산 방식이라든지 생산과 관련해서 거액의 대가가 수수가 됐다든지 이런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이미 보도됐고, 그에 따른 후속 보도와 고발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사건은 굉장히 검찰로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유상범 의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서 판단해야 된다. 당연히 형사 책임이 전부. 과연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법원의 일위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이제 법원의 국감,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이 한 발언이 좀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지금 이제 조정은 의원이 이제 질문을 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질문보다는 많이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정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보기가 어렵다. 예, 이건 뭐 옳은 얘기죠. 그래서 이 문기가 제일 크게 눈에 띄더라. 이렇게 포문을 열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런 조 의원 질문과 관해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의 논리적 완결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이 우리 김기현 대표가 이미 언론에 이제 보도를 한바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말이죠. 또다시 여기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조정훈 의원 얘기가 말이죠. 또 이제 질문보다는 조정훈 의원이 자기 의견 이 발언을 많이 했어요. 자기 주장. 만약에 피의자가 일반인이고 다른 감안할 내용이 없다면 구속할 수도 있는데 정당 현직 대표라는 걸 감안해서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한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렇게 국회의원 되고 싶어하고 정당 대표가 싶어한 이유를 유창훈 판사가 완전히 수용해줬다. 이렇게 폄하 비꼬고 있어요. 그게 맞죠? 아, 이재명이는 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수사를 해와가지고 이제는 신변 구속 위기가 몰리니까 개항을 순들고 나오고 그걸로도 양해 안 차니까